친구들, 오늘은 깨미와 함께 무엇을 배워볼까요? 우리 함께 퍼니마트로 가봐요. 오늘의 이야기는 꽃이 사라졌어요. 깨미와 친구들이 다 같이 모여 있어요. 모두 예쁜 화분을 가져왔네요. 우리 함께 가볼까요? 우와! 깨미 화분에 꽃이 피었어. 우와, 정말 예쁜 꽃이다, 깨미야. 우와, 예쁘다. 안 돼, 코요코요. 꽃은 만지는 게 아니야. 아니야. 알았어, 안 만진다고. 예쁘게 자라야 한다. 여기 청소했어? 싹싹싹싹싹. 그래, 싹싹이었어. 싹싹이가 깨미 꽃잎을 떨어뜨린 거였다고. 싹싹싹싹싹. 네가 그런 게 아니라고. 솔직하게 말해. 싹싹이 네가 청소하면서 떨어뜨린 거 아니야? 아니 무슨 일인데 이렇게 다 모여 있는 게냐? 싹싹싹. 싹싹이가 깨미 꽃잎들을 떨어뜨렸어요. 싹싹싹싹싹. 잠깐만. 어떻게 된 일인지 내가 한번 보마. 어디 보자. 이건 꽃잎이 스스로 떨어진 것 같구나. 네? 스스로요? 자기 혼자 떨어졌다고요? 그래, 그런 것 같구나. 꽃잎이 왜 혼자서 떨어져요? 그건 말이다. 때가 돼서 그렇단다. 때가 되면 꽃잎이 지지. 때가 되면 꽃잎이 진다고요? 왜요? 그건 말이다. 시들 때가 돼서... 그러니까 그... 그 왜 질까 꽃들이... 그게 저... 이러지 말고 꽃이 많이 피고 지는 곳에 가서 한번 알아보겠니? 깨미 궁금해요. 가서 확인해 볼래요. 나도. 좋아. 그럼 퍼니 고고로 출발!
난 어디든 데려다주는 퍼니퍼니 고고. 안녕 얘들아, 오늘은 어디로 데려다줄까? 꽃잎이 지는 이유를 알고 싶어요. 아, 꽃잎이 지는 이유라. 아, 생각났다. 거기가 좋겠네. 내가 데려다줄게. 어서 타. 네. 준비됐으면 외치세요. 퍼니퍼니 고고. 퍼니퍼니 고고. 배가 고픈가 보네. 어? 응. 어? 어? 저기 좀 봐. 미끄럼 안 돼. 꽃이 떨어지잖아. 아이, 미끄럼 하지 마. 하지 말라고. 어, 내려와. 내려와. 미끄럼 그만해. 안 돼. 그러면 꽃이 떨어진다. 떨어지네. 정말 정말 도롱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어. 어, 왜 떨어지는 거지? 우리가 뭘 잘못한 건가? 왜 그러지? 꽃이 많이 아픈 거 아닐까? 혹시 꽃들이 죽은 거 아니야? 안 돼. 깨미 너무 슬퍼. 얘들아, 슬퍼하지 마. 꽃은 죽은 게 아니야. 정말 정말 죽은 게 아니야? 그럼 새로운 걸로 변신하려고 떨어지는 거야. 변신? 그래, 꽃이 떨어져야 변신을 준비할 수 있거든. 변신을 준비한다고? 꽃이 떨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것들이 태어나. 작은 씨앗이 생기기도 하고 맛있는 열매가 생기기도 하고 또다시 예쁜 꽃들이 피기도 해. 그럼 꽃들이 떨어지는 건 죽는 게 아니야? 그럼 우릴 따라와 봐. 우와, 이게 다 꽃잎이 떨어져서 된 거라고? 꽃잎이 떨어지고 새로 태어난 것들이지. 오, 맛있겠다. 이야, 이것도 다 꽃이 변한 거였구나. 우와. 꽃이 떨어지는 건 슬픈 게 아니었네. 오늘 정말 고마웠어. 다음에 또 놀러와. 안녕. 개미와 친구들이 퍼니마트로 돌아왔어요.
꽃의 비밀을 알게 된 친구들 모두 즐거워 보이네요. 개미야, 꽃이 떨어지는 이유를 알았니? 네! 꽃잎이 떨어지는 건 슬픈 게 아니에요. 꽃이 떨어져야 새로운 게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그래, 그래. 한때 예쁘게 피고 지는 것이 꽃이란다. 싹싹아! 싹싹아! 싹싹아, 의심해서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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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싹싹? 싹싹? 우와, 딸기다! 딸기, 딸기! 꽃잎이 떨어진 곳에 딸기가 생겼어! 우와! 개미와 친구들 모두 집에 돌아갈 시간이에요! 우와! 깨미 카드다! 깨미, 오늘은 예쁜 꽃 카드야.